안녕하세요, 여러분. 3월 두 번째 코스트코 언박싱 영상으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제가 지난 코스트코 언박싱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달에는 코스트코를 두 번 가기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두 번째 장보기를 하게 됐어요. 조금 단촐할 것 같기도 한데요. 또 새롭게 사본 제품들이 늘 한두 가지는 있다 보니까 또 그런 것들도 재밌게 보실 만한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명수 중에 있는 순서대로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첨첫 번째 제품은 유기농 밀가루를 구입을 해봤어요. All Purpose Flour, 중력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중간, 강력이나 박력이 아닌 그냥 중간으로. 그냥 저희는 이 밀가루를 두루두루 쓰고요. 또 어떨 때는 빵용 밀가루를 뭐 구입하기도 하고, 케이크용 박력분이라고 그러죠. 그런 거는 조금 작은 사이즈로 동네 마트에서 파는 그런 것들을 한두 팩 정도 사다가 베이킹을 하는 편이고요. 보통은 이런 All Purpose Flour나 아니면은 Bread Flour, 빵용 밀가루를 사는 것 같아요. 10파운드, 4.54kg 짜리가 두 개입니다. 10달러 69센트였고요. 할인은 없었어요. 멀티그레인 토티야 칩인데요. 세일할 때, 네, 사다 먹는 편이에요. 일반 토티야 칩보다는 그래도 좀 건강한, 네, 편이죠. 육각형으로 생겼는데, 토티야 칩에 플렉시드랑 세사미 시드, 선플라워 시드가 하고, 퀴노아까지 같이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일반 토티야 칩보다 더 맛있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좀더 건강한 맛이라고 할까요? 근데 콩이나 곡물 같은 게 이렇게 꼭꼭 씹히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취향이. 그런 분들은 아마 일반 그냥 옥수수로만 만든 토티야칩보다는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취향에 따라서 좋아하실 수도 안 좋아하실 수도 있겠죠. 5달러 99센트였는데 2달러 10센트 할인해서 3달러 89센트였어요. 네, 좀 많이 할인한 편이죠. 한 30, 40% 정도 할인한 것 같아요. 또띠아칩을 조금 건강하게 먹고 싶다, 곡물이 좀 씹히는 그런 칩을 먹어보고 싶다 하시면 한번 드셔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새로운 거를 한번 구입해 봤는데요. 프로틴 바예요. 그래서 일반 곡물 바하고는 좀 다르죠. 네. 칼로리 신경 쓰시고 단백질 보충하는 거에 신경을 쓰시는 그런 종류의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아마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 맛은 두 종류예요. 피넛버터 초콜릿 8개랑 초콜릿, 시솔트 8개, 이렇게 16개가 들어있는데요. 이거 하나, 이렇게 두 개예요. 네. 아까 말씀드린 초콜릿, 시솔트, 그 다음에 피넛버터, 초콜릿, 이렇게 두 가지고요. 맛이 어떤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아몬드도 이렇게 들어있고, 되게 찐득찐득해요, 느낌이. 네, 이런. 저는 여기 이렇게 소금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가지고 되게 짤줄 알았거든요? 그렇진 않고요. 딱 적당하고, 초콜릿 한번 먹어볼게요. 피넛버터에는 아몬드가 없고요. 땅콩이랑 요 초콜릿 칩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맛이 살짝 누가바 아세요? 네. 누가바 보면 겉에 갈색으로 이렇게 씌워져 있잖아요. 그거랑 맛이 좀 비슷해요. 약간 땅콩하고 카라멜 같은 그런 맛? 약간 달달한 땅콩 맛? 네. 좀 맛이 부드러워요. 이 까만 거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질감은 부드러운데 중간에 딱딱한 아몬드가 씹혀서 조금 밸런스가 깨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땅콩도 이렇게 조그맣게 다 잘라져 있고 좀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느낌? 먹기는 저는 이게 조금 더 편안한 것 같아요. 뭐 맛은 둘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시솔트가 없으니까 짭짤한 맛 같은 게 없고요. 요거는 가격이 19달러 99센트였는데요. 6달러 할인해서 13달러 99센트였어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블루 다이아몬드 아몬드 네. 스모크하우스고 요게 그냥 기본형인 것 같아요. 이게 와사비 맛도 있고 다른 맛도 있다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는 그냥 오리지널로 먹는 거 좋아하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그거 구입했잖아요. 그 따빠띠오로 양념한 믹스넛. 저는 좀 더 매콤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냥 적당히 아 뭔가 그냥 소금만 쳐진 건 아니고 약간의 그 매콤한 향이 들어있구나 하는 정도예요. 딱 먹었을 때 더 매콤한 정도로 느껴지는 정도는 아니고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매콤했어도 좋았겠다 싶더라고요. 별로 맵지는 않았어요. 스모키한 맛이고 조금 꽤 짭짤한 편이에요. 그래서 생각 없이 집어먹다 보면 계속 먹게 되는 네. 먹을 만큼만 꺼내서 드시는 게 좋을 거예요. 아마 13달러 49센트였는데 4달러 10센트 할인해서 9달러 39센트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구입한 거는 그리크 요거트인데요. 요거 플레인이고 non-fat 그리크 요거트. 그리크 요거트는 뭐 많이들 드시는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코스트코 올게닉 그릭 요거트는 많은 분들이 추천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집에서 요거트를 그래도 한 번씩 만들어 먹는 편이라 아예 그릭 요거트로 만들어진 걸 잘 사지는 않는 편이에요. 근데 일단은 많은 분들이 추천을 하시는 그릭 요거트를 좀 구입을 해봤어요. 170g 3분의 2컵 정도가 이제 1인분 서빙 사이즈인데 100칼로리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되게 좋아하시고 이 그릭 요거트가 되게 크리미하기 때문에 이제 마요네즈 대용으로 쓰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콜슬로 만들 때 마요네즈 반 제가 만든 홈메이드 요거트 반 이렇게 섞어서 쓴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 번. 그런데 이제 홈메이드 요거트가 없으시면 이런 그릭 요거트 절반으로 대치해서 콜슬로 만드셔도 되고 아예 마요네즈를 넣지 않고 그릭 요거트만 넣고 만드시면 뭐 더 건강하겠죠? 그거는 이제 맛에 있어서 본인 취향껏 좀 조절하시면 될 것 같아요. 토마토 수프 같은 거 먹을 때 요거 한 숟갈 이렇게 위에 수프 위에 얹어서 먹으면 약간 조금 더 밀키하고 부드러워지는 그런 것도 있고 과일 잘게 다진 거랑 견과류 이런 거 섞어서 간식으로 이렇게 드셔도 되고 과자 같은 거 간식으로 드시는 것도 좋지만 지금 말씀드린 그런 방식으로 건강하게 간식을 드시는 것도 되게 괜찮죠. 5달러 89센트였고요. 얘는 할인은 없었어요. 그 다음으로 구입한 거는 요거 캐리골드의 더블리너 치즈인데요. 요거는 세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예전에 한두 달 전에 캐리골드 버터 할인할 때 구입해서 빵에 발라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치즈고요. 더블리너라는 치즈인데 아일랜드에서 수입된 거고요. 12달러 4센트였는데 3달러 할인해서 9달러 4센트였어요. 이 더블리너 치즈가 어떤 치즈인지는 제가 조금 찾아보고 설명을 넣어드릴게요. 근데 약간 지금 느낌은 좀 하드 치즈처럼 느껴지거든요. 어떤지 알려드릴게요. 이게 꽤 딱딱해서 부서지진 않고 썰기는 좋은 것 같아요. 체다치즈의 그 약간 아주 날카로운 향이 있거든요. 그거의 숙성된 맛이 너무 강하지 않게 느껴지고 그러면서도 또 부드러운 그런 달달한 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설탕처럼 달다는 게 아니라 약간 부드러운 단맛이 숙성된 치즈를 좀 경험하고 싶은데 너무 강한 건 싫다 그러신다면 요거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너무 고약한 숙성 치즈의 맛이 아니라서 제가 맥주도 왜 너무 쓰고 호피향이 강한 일반 IPA가 좀 부담스러우시면 세션 IPA를 드셔보세요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도 너무 숙성된 치즈의 향이 좀 고약하다 싶으시면 요거 더블리너 치즈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는 유기농 바나나 3파운드 짜리고요.
9개 붙어 있네요. 조금 사이즈가 개당 사이즈가 작아요. 1달러 79센트였고 할인은 없었어요. 바나나는 굉장히 저렴하죠. 냉동 과일들 꺼내서 스무디도 만들어 먹고 그릭 요거트 한 숟가락씩 넣고 스무디 만들어도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거든요. 네, 이거는 냅킨인데요. 베니리 페어라고 처음에 그냥 요 냅킨을 쓰고 있어요. 이거 660개 여기 써있는 것처럼 네,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이렇게 개별 포장이 요만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들어있고 개별 냅킨이 어떻게 생겼냐면 냅킨은 요거는 이제 뭐 좀 특별한 날 행사가 있을 때 쓰는 냅킨인데 이렇게 생긴 냅킨이고요.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은 사실 냅킨 문화는 없잖아요. 네. 냅킨을 사용하지 않고 식사를 하는 거에 저는 익숙하기 때문에 냅킨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아요. 젓가락으로 잘 잘라서 쏙쏙 이렇게 입에 넣고 먹고 수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먹다 보니까 사실 저는 냅킨을 그렇게 많이 쓰게 되진 않거든요. 어떨 때는 냅킨을 한 번도 안 쓸 때도 있어요. 식사 도중에. 그럴 때는 이제 잘 뒀다가 재사용하고 그러거든요. 냅킨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다 보니까 요거를 저희는 여기 이렇게 반 접혀져 있잖아요. 요거를 반을 잘라요. 이렇게 잘라서 반장씩 둘이 나눠 쓰거든요. 그러면 충분해요. 이 반장마저도 저는 안 쓸 때가 있어서 그럴 때는 또 다시 여기다가 놔두고 다음 식사 때 쓰고 그렇게 해서 냅킨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막 과하게 낭비하지 않으려고 네 나름 네 좀 신경을 쓰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하나 사면 진짜 정말 정말 오래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한 몇 년 만에 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9달러 99센트였는데 2달러 30센트 할인해서 7달러 69센트였어요. 새로운 제품이죠. 네, 이게 발음이 저는 좀 어렵던데요. Hard Seltzer라고 하더라고요. Hard Seltzer인데 Seltzer라는 말은 독일어로 탄산수라는 뜻이래요. 요 앞에 하드 있잖아요. 요 하드라는 말이 붙으면 알코올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왜 우리가 사이다라고 하잖아요. Hard cider라고 하면 그건 술이에요. 알코올이 들어간 사이다인 거예요. Hard cider를만 맛볼 수 있는 그런 테이스팅 룸들도 있거든요. 맥주 그 테이스팅 룸처럼. 타코마에 신혼에 여행 갔을 때 그때 이 헐드사이더를 맛볼 수 있는 테이스팅 룸에 간 적이 있거든요. 제가 그 영상 찾아보고 있으면 보여드릴게요. 되게 예뻤던, 내부가 예뻤던 곳인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거는 헐드셀저라고 해서 이제 알코올이 들어있는 탄산수라고 보시면 돼요. 제 느낌은 약간 어떠냐면 라크루와 알코올 버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크리클랜드 버전이라서 가격이 되게 저렴했고요. 그리고 요거는 한 캔에 100칼로리입니다. 맥주가 정말 맛있지만 칼로리가 또 좀 있잖아요. 아무래도 곡물로 만드니까 맥주에 칼로리가 부담된다. 그러면은 이런 이제 헐셀처를 드실 수 있어요. 좀 알코올이 있는 음료를 마시고 싶은데 조금 칼로리가 부담된다. 그러면 이런 옵션을 집에 두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구입해봤어요. 이것도 역시 만행을 저질렀죠? 지난번 그 언박싱 영상 올린 걸 봤나봐요. 막 부끄럽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완벽하게 이렇게 한 캔씩 꺼낼 수 있게 이렇게 딱 꺼낸 거예요. 이거는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생겼나? 이게 종류별로 나올지 모르겠는데 체리 알코올 도수는 5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린 그 세션 IPA 있잖아요. 걔가 4.9도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맥주보다는 칼로리가 낮고요. 블랙 체리 맛, 망고 맛, 자몽 맛, 라임 맛. 네, 이렇게 네 가지인데요. 이거는 가격이요. 17달러 99센트. 네, 가격이 굉장히 저렴했어요. 24캔 들어있고요. 다음은 버섯이에요. 뭐 자주 보여드린 이전 언박싱 영상에서 자주 보여드렸던 아이템인데 개인적으로는 좀 오랜만에 구입했어요. 베이비벨라
이거는 정말 두루두루 많이 써요. 저는 버섯을 한식에도 많이 쓰고, 양식에도 많이 쓰고, 뭐 야채 넣고, 소시지 넣고, 두루두루 볶을 때도 많이 쓰고, 된장찌개에도 넣고, 뭐 그런 편이에요. 그 말린 버섯을 구입을 해서 그걸 불려서 사용하다 보니까 얘를 조금 오랜만에 구입하게 됐는데, 또, 프레쉬한 버섯을 먹는 또 맛이 있으니까 요리에 좀 두루두루 사용해 보려고 구입했어요. 얘는 화이트가 있고 요 브라운이 있는데요. 저는 브라운을 개인적으로 더 좋아하고 가격은 화이트랑 브라운이 똑같을 때도 있고 한쪽이 더 저렴할 때도 있고 뭐 그래요. 4달러 99센트에 구입했는데 얘가 저렴해질 때는 3달러 뭐 19센트 2달러 99센트까지도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저렴하진 않았는데 오랜만에 구입해서 이것저것 요리에 쓰려고 구입해봤어요. 그 다음에 요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메인 랍스터 라비올리. 네, 라비올리. 예. 이탈리아 만두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요 정도. 크기는 요 정도. 하나의 크기는 요 정도고요. 안에 라비올리가 들어있나 봐요. 방부제 같은 거안 들어있고 깔끔한 것 같죠? 네. 여기 4분이라고 써있는데 끓는 물에 4분 끓여서 드시면 되나 봐요. 이거 제 생각에는 토마토 소스도 또 코스트코에서 자주 팔잖아요. 그거 넣고 토마토 버전으로 먹어봐도 되고 그냥 올리브 오일 조금 뿌려서 깔끔하게 먹을 수도 있고 혹은 뭐 크림 소스 넣고 크리미한 버전으로 먹어도 되고. 네, 이거 할인이었어요. 12달러 99센트였는데 4달러 할인해서 8달러 99센트였습니다. 네. 오래전에 7가지 치즈가 들어있는 그 토르텔로니? 네, 토르텔로니를 맛있게 먹어서 그거를 또 사는 것보다는 세일이기도 하고 또 궁금하기도 해서 이걸로 구입해봤어요. 그다음에 이것도 새로운 건데요. 이거는 베지바이트라고 해서 야채하고 해바라기 씨하고 섞은 거래요. 1인분에 3분의 1컵에 야채가 들어있다고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맛감자처럼 생겼죠? 네, 이렇게 생긴 게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맛감자보다는 조금 더커 보이죠? 네, 맛감자 여러분 아시나요? 네, 감자튀김인데 동글동글한 감자튀김 있잖아요. 네. 그 저희가 그 검은 콩으로 만든 블랙빈 베지 버거 맞을 거예요. 그거를 가끔 사다가 먹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채식주의자는 아닌데 가끔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고기 없는 날뭐 이런 식으로 해서 먹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그거를 가끔 먹는데 이제 걔를 좀몇번 먹어보니까 새로운 걸또 먹어보고 싶기도 하고 얘가 마침 할인이기도 하고 그래서 네, 이거는 다 조리가 된 식품이라서 인공재료 뭐 이런 거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마이크로웨이브가 뭐 네, 당연히 데워 드실 수 있고요. 스킬렛 일반 후라이팬에 볶아서 드셔도 되고 한 3, 4분 정도. 그다음에 오븐에 넣으실 때는 375도, 화씨 375도에 10분에서 12분 정도 올려서 드시면 되고요. 요거 아까 보셨잖아요. 그 맛감자보다 조금 더큰 사이즈. 요거 6개가 1인분인데 그게 160칼로리래요. 네, 이거는 9달러 99센트였는데 3달러 할인해서 6달러 99센트였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구입했고요. 전체 구입 가격은 101달러 33센트에 세금이 3달러 2센트가 붙어서 104달러 35센트였습니다. 그리고 쿠폰으로 24달러 50센트의 할인을 받았어요.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가는 쇼핑이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구입하진 않았지만 또 저는 흥미롭고 궁금한 제품들이 몇 가지 있어서 또 맛있게 먹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밌게 봐주셨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달에도 두 번을 가게 될것 같진 않아서 다음 달은 한 가지 한 번의 영상으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